네, 오늘은 언박싱을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농장에 가는 이유는 이 아이를 구매했는데 조금 후에 얼마나 이뻐질까가 궁금해서 사실은 농장에 가요. 그런데 요즘에 또 택배로 많이 주문하시잖아요. 저한테 없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달라질까 이렇게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 이 누빗 하나가 진짜 이뻐요. 제가 이 아이도 제 거고, 이 아이도 제 아이인데, 참 이게 그 시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루비 다나가 이 아이는 정말 1년이 훨씬 넘은 아이예요. 근데 영상이 얼만큼 이제 표시가 날지는 저도 궁금하지만, 근데 이 아이는 작년 가을이니까 1년이 조금 안된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다 에버그린에서 구매한 상품인데요. 이 루비다나가 이렇게 생긴 아이를 5,000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매하실 때는 이 아이가 과연 얼마나 이뻐질까? 물론 고수님들은 다 아시죠. 그거 어떻게 이뻐져? 얼마쯤 되면 얼만큼 돼? 이렇게 알지요. 그러나 초보만 이제 저처럼 나한테 없는 거는 물론 잘 모르잖아요. 자, 루비다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조금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지나면 이 정도 됩니다. 저는 물론 쌍두예요. 외둔 아니고. 아우, 이 아이는요.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사용할 만큼 이 루비다나를 참 좋아하는데 입장이 참 도톰하고 크면서 이렇게 물이 잘 들어요. 자, 루비다나는 이렇게 봤고, 이 아이는 사실 저한테 없어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요. 버클리라고 하는 아이예요. 또, 백화시스라고 하는 아이도 저한테 사실 없어요. 예, 이런 아이는 제가 없는 아이 중에서 지금 구매를 했던 아이이고, 또 제가 그 어제 링고아스? 요 아이를 판매했었죠. 링고아스. 예. 영상으로는 오전에 나갔던 영상이죠. 자, 이 아이인데 제가 1년 좀 넘게 키운 아이가 수분이 좀 줄면서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전화로만 주문하시는 분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뻐진 모습을 보지 않은 채로 이 상태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정도도 이쁜가요? 네. 이 정도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잘 가꾸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자, 두 개를 동시에 한번. 자, 이 정도면 조금 표시가 날까요?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언박싱이긴 하지만 제가 약간 다른 형태로 언박싱을 해요. 또 하나는 제가 돌기가 있는 걸 좋아한다 했는데 이 링구하스도 돌기가 있긴 한데 이 레인드랍이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는 이 아이는 그왜 빨간 포트를 하나하나씩 새 포트를 제가 합식을 해주었어요. 물론 이렇게 목대를 보면 예, 오래 키웠지요. 그런데 이 아이도 어제 이 가격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유, 1년 넘게 키웠는데, 내 목대는 참잘 자랐지만, 많이 줄지요. 자, 이 아이는 어제, 오늘 오전 영상이죠. 제가 착각을 해요. 영상은 전날 찍었기 때문에. 자, 이게 그 레인드랍인데, 돌기가 약간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목대를 보고 저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키우면은 진짜 이렇게 예뻐진다라는 거를 오늘 이제 컨셉을 잡았어요. 영상으로만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농장에 가면 이렇게 묵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 이 센세이션이 이제 어제 그 대표님이 센세이션을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는 입장이 많이 줄어요. 새 아이를 품고 있는데 이만큼 좋아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줄어요. 자, 이 아이는 센세이션. 이 아이 되게 오래됐어요. 저희 한 1년, 저도 초보맘이라고 했죠. 1년이 넘은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은 사실은 조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제 로제트가 3개짜리죠? 자, 오늘 보셨던 영상 중에서 센세이션이 이 아이.
저그 센세이션을 일으키자라고 그 대표님이 설명하면서 했던,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매했지만 조금 키우면은 얼마나 이뻐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서 영상을 비교할 수 있는 것만 담았고요. 한 번만 다시 보면 이 아이가 센세이션인데요. 자, 얼큰이는 지금 구매하는 아이이고요. 예, 조금 작은 아이는 제가 오래 키웠던 아이고, 레인드랍도 얼큰이는 지금 구매하는 아이이고, 조금, 예, 이렇게 된 아이는 제가 오래 묵힌 아이. 또, 요 아이는 링구아스인데요. 이 아이도, 자, 요 아이는 지금 구매하는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제가 묵은 아이.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드리니까, 영상으로 구매하시기가 어떠실지 참 대단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백카시스는 저한테 묵은 아이가 없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이고, 또이 아이는 버클리라고 하는데, 이 아이도 사실 저한테는 없어요. 프릴이 참 예쁘게 있지만, 또 루비다나는 이렇게 보니까 확연히 표시나죠. 해가 묵을수록 이뻐진다라고 하는 게, 이 아이가 에버그린에서 현재 판매하는 5,000원대. 예, 외두예요. 이 아이는 저는 쌍두지만 한 8개월 정도 된 아이이고요. 이 아이는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전화로만 이제 비교도 하지 않은 제 영상만 보고 구매하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 이렇게 비교 영상을 해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요? 제가 영상을 볼 때, 아, 이랬으면 좋겠다, 혹은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걸 충분히 제가 자료로 삼아서 영상에 담을 예정입니다.